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의원도 아니고 민간 종합병원도 아닙니다. 국내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의 대리점 영업사원이었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령 의사에 관한 뉴스들. 개인 병원은 물론 공공 의료기관까지 가리지 않고 무면 의사의 대리 수술이 확인됩니다.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시민들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성형외과에선 마취 상태인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SNS에 공개한 생일 파티 사진입니다. 마취 상태의 환자를 두고 파티를 벌인 겁니다. 환자의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술실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대희 씨 어머니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그 수술실의 특성이죠.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전신 마취되면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에 알려지는 극히 일부거든요. 알려지기 쉽지 않은 내용이 아주 어렵게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범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국민과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반복되지만 환자 비밀 누설의 전파는 사실은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 과오 방지 효과도 미미한데 이것을 위해서 또한 굉장한 불필요한 재원이 들어갈 거고요. 수술실 업무 효율성 방해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방해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실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거란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신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가 적절하게 수술하고 또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취돼서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의사와 병원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의사협회가 적절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 CCTV 설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집안에 터지고는 이런 의료 사고로 인해서 대신 우리 국민들이 이걸로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법안을 낸 건데요. 출장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맨 처음에는 좀 황당했지요. 아니 소신을 가지고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 왜 이게 철회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불과 하루 만에 법안이 철회된 건데요.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의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유가 뭘까? 다른 방법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이제 이 논란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그쵸.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막 잘 모르는 보좌관들이 그냥 제대로 바라고 찍은 경우가 MBC 그 인터뷰에 보면 다른 분들은 다 보좌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철회한 거를 나는 모른다. 근데 저희 의원님은 밝히셨어요. 정확하게 본인이 찍어줬는데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엄청나게 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표현 자체를 조금 거칠게 했었는데 그거를 좀까지 말씀드렸어요. 법안 발의를 철회한 5명의 의원에게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부분 의원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보좌관이 단독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협회의 입김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협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계속 보건복지 소속 위원님들을 사실상 이렇게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늘상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석기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어떤 놈들이 이거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입다임을 내놓고 있어요. 의사 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뭐예요 지금? 의사협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 의사협회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하지만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의 몫이었다. 통제되지 않은 그런 매트를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 굉장히 곤란해요. 의사협회장 직접 모시고 대신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사망 가능성이 90%다. 아주 어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의 시도가 눈에 띕니다.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카메라 전원은 요거 이제 오늘로 하면은 CCTV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 CCTV는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눈이 되어줄 CCTV 카메라입니다. CCTV 촬영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수술실의 CCTV 촬영이 가능합니다.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유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는 목적이 커 환자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보안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2, 3중에 문을 통과해야 중앙관제센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수술 영상을 요구하더라도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여론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의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저는 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수술, 무면허행위, 예방, 환자의 안전, 인권, 보장 이게 있어야만 의료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다.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일이 한 명이라도 저는 줄이고 싶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예.